너무너무 감동적이야. 절 위해 이렇게 와주셨군요, 구대대씨. 나 이 구대대가 당신을 평생 향기로운 꽃 속에 묻혀 살게 해주겠어. 아, 깜짝이야. 예, 김영사님. 네네, 알겠습니다. 내일 제 연구실에서 뵙죠. 당신과 함께라면 온 세상이 꽃밭 같아요. 예, 저 머릿속 프로그램 데이터들이 이 녀석의 모든 성격을 결정짓는 듯해요. 보시다시피 최근 발생한 몬스터 카드 이들의 소행입니다. 아, 예, 그렇군요. 그런데 왜 깨어나지를 않는 거죠? 예, 심한 충격으로 프로그램이 손상된 상황인데, 재미있는 건 자체적으로 오리를 복구하는 기능이 있어서 현재 의식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열심히 프로그램을 되살리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듯해요. 어? 아, 예, 반장님. 네? 야누스 박사의 흔적을 찾았다고요? 아, 전 급히 좀 가봐야겠습니다. 계속 수고 부탁드립니다. 꽃밭의 남자! 박사님, 제가 태블릿을 놓고 가세요. 아, 예, 예. 아, 예, 예. 그러셨군요. 아, 여기 있어요. 뭐야, 정신이 드니? 자, 얼른 일어나렴. 2단계 몬스터카 도시 점령 계획을 시작해야지. 이 야누스 박사님이 그렇게 쉽게 끝날 줄 알았다면 큰 논산이지. 다시 온 세상을 몬스터카가 점령하도록 만들겠다. 모모, 바로 출동이다. 지난 밤 사이 도시 곳곳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가. 뭐뭐, 네가 한 짓이냐? 골목 곳곳에 세워져 있는 자동차에 꽃 모양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다고 합니다. 경찰은 수개월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배드 오일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야누스 박사를 체포했습니다. 이 배드 오일은 일반 자동차를 몬스터카로 변화시키는 원인이며, 그간 도시를 뒤덮었던 스모그 또한 이 배드 오일 때문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야누스 박사가 잡힌 이후로 거리를 뒤덮었던 몬스터카들이 급격히 줄고 있다는 보도입니다.
당신과 함께라면 온 세상이 꽃밭 같아요.